야, 손 줘봐. 아예 오해하지 마. 소독하려는 거야. 아이, 너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했지? 아니, 뭐 이 정도로. 가만 있어봐. 야, 너는 진짜 일관성 있어서 좋다, 어? 1년 만에 봤는데 사람이 변하질 않아? 사람 변하면 죽어. 그지, 사람 변하면 죽지. 뭐 다른 데는 다친 데 없어? 안 해? 뭐 여기서 벗으라고? 야, 넌 말 되게 이상하게 한대. 야, 모처럼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데. 됐거든. 진짜 일관성 있다. 어? 야, 사람이 안 변해서 좋겠다, 야. 아무튼 고맙다. 야, 너도 좀 살펴라. 손중희님! 나한테 볼일 있나? 아, 정신이 없어서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. 아, 고맙다. 주문처럼 사. 은광장, 손중희님이랑 아는 사이요? 네, 뭐... 네. 어떻게 아는데? 329 GP 때 작전을 같이 뛰어가지고. 아, 그랬구나. 혹시 뭐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십니까? 그렇다. 왜? 와... 앞으로 잘 부탁해. 뭘 말입니까? 징검다리. 와,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. 왜? 잘생긴 총각이 왜 그러고 있대? 차였어? 그래, 차였다. 으이구, 왜 차였대? 성격이 드러운가? 그래, 성격이 드러운가 보다. 안 그래 보이는데? 그럼 오빠, 나랑 카드 볼래? 뭐라고? 우리 엄마는 결혼을 잘해서 나도 잘하고 싶거든. 돈 많이 벌어야 할 거 아니야? 어디 한번 보자. 있잖아. 아저씨야, 아저씨. 오빠 아니고. 그리고 나 생각보다 나이 많아. 그래 보이긴 하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. 쳐다보지, 쳐다보지. 웃기고. 풋! 후! 옳지. 다시 핑계하지. 어, 다시. 후! 벌써 이 동네 여자들 다 접수했냐? 어? 아이, 나를 뭘로 보고. 내가 내 인생에서 먼저 들이댄 여자는 딱 한 명뿐이었다. 마음대로 생각해. 믿어달라고 옛날처럼 막 매달릴 생각도 없으니까. 어차피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. 아무 사이 아니라면서 너 왜 자꾸 반말하냐? 팀장님께 보고할까? 너 성격이 원래 이랬었나? 이래서 좋다고 한 건 넌데. 그래, 내가 미쳤었다. 한때는 뭐가 씌었는지. 좋았다 그래. 이리 들어와. 이리 들어와. 밥 먹고 가. 예? 오늘이 내 생일이야. 아우, 아유, 아유, 저희 괜찮습니다. 아이고, 밥 먹고 가. 언제매도 안 오고서는. 아니, 저희 작전 중이라 들어가 봐야 합니다. 괜찮아, 어서 와. 얼른 좀 먹어요. 응? 민재는 그만 들어가고 거기 잘생긴 총각 옆 나와서 노래 좀 해. 저, 저요? 응. 아, 노래 좀 해. 아유, 아,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먹겠습니다. 할머니!
소환이가 뉴페이스를 좋아해. 바깥판다 생각하고 먼저 한 곡 뽑아요. 응? 일어나요, 일어나요. 하고 들어와. 어? 나 혼자? 그럼 내가 해? 병장이 네가 해야지. 너 노래방 빠돌이였잖아. 야,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가 명령이다, 용병장. 아, 그놈의 용병장, 용병장 진짜. 노래를 못하면 저녁을 못해요. 아, 직업군인. 노래해! 노래해! 나오세요! 오케이, 박수! 아, 저 그러면 진짜 딱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. 말고 나는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. 그래서 그런 건가 어렵다니까. 읽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솔직히 아까 나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. 누가 그 나이로 보겠습니까? 아우, 용동진 병장. 아, 진짜 누나 마음 잘한다. 아, 제가 또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가지고 나이 많은 여자들 마음은 좀 알겠는데 또래들 마음은? 그럴 수 있어. 그런 경우 꽤 있지. 연애 안 되면 누나한테 말해. 그래서 지금 현재 여친은? 아, 여자친구 없습니다. 제가 1년 전에 차이고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. 어머, 인기 꽤 많게 생겼는데? 아,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.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. 하긴 우리 수영이도 아쉬워하더라. 그 용동진 병장 전공은 뭐? 아, 저 수의학과 나왔습니다. 아, 군견병 딱이네. 제대 2주 남았다고? 네. 좋겠다. 다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, 수영 언니. 아, 그래요. 예. 그래, 수고해요. 수고해야지. 또 뵙겠습니다. 또 봐. 또.
이 동네 여자들 다 접수한 거 맞네. 그 버릇 어디 가겠냐? 야, 손예림. 질투하냐? 어? 아, 왜? 맞지, 손예림. 아니야, 임마. 1년 전 기억한다, 어? 어? 연락 안 된다고 막 울고불고 하더니 탈영한다고 난리치고. 어? 그 장본이 맞잖아, 그치? 어, 그게 사실이십니까? 아이, 좀 묻지 좀 마, 그거. 아이. 대박. 아니, 애들이 저번 작전 때부터 이상했다고 하길래 설마 했는데 그 북극성도 같이 합류한 거야? 그 우연이지. 운명이지. 와, 지겹게도 다시 만나. 근데 중이야, 응? 넌 병장이고. 난 죽이고, 넌 병장이야. 아이, 그만해라. 중이... 어, 그래. 그래도 힘을 내. 넌 이주면 민간이잖아? 계급이 무슨 상관이야? 예, 저 동의합니다. 아니, 내가 제대를 하면 걔를 왜 만나냐? 어, 왜요? 그러게, 왜? 다시 만나지? 지금 용동지 막 미련 폭발해 보이는데? 아, 우리는 절대 잘될 수가 없어. 왜? 또 여자였지. 죄송합니다. 손주인님? 피곤하실 텐데 카페인 하자. 어, 고맙다, 주병장. 그 이상한 괴물 연구하시는 겁니까? 아직 괴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. 맛있네. 제가 또 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. 아, 사실은 용이 중이님 잘 챙겨드리라고 했습니다. 그럼 계속 수고하십시오. 어, 서백준이! 네! 끝났어? 네. 작전 잘 다녀오십시오. 특식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. 특식? 홍락이 별말 없었는데? 네. 제가 준비하는 겁니다. 네가? 뭔데? 아, 저희 아버지께서 전수해주신 특제 라면입니다. 어, 라면? 좋지. 잘 먹을게. 아, 야, 그리고 이거. 야, 너 가져라. 야, 그거 너 써. 손 다치지 말고. 아, 용배님 쓰십시오. 아, 됐어. 다 많이 있어. 아, 그리고 그 손중이한테 얘기하지 말고. 야, 너 왜 웃냐? 손중이님 멋있습니다. 그 뭔진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, 그냥. 어, 야,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어차피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. 아우, 이 새끼가. 야, 너 모태솔로라고 하지 않았냐? 어? 네가 뭘 한다고. 잠깐만, 너무 조용한데? 야, 근데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? 지하 대피소에서 나 노래할 때 너 그냥 나가더라, 갑자기? 뭐? 야, 나는 내가 평소보다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그랬나 했어. 잘 부른 적이 없지. 야, 아, 나 옛날에 있잖아, 그 노래방에서 그때 잘 했잖아. 그 노래 말고 딴 노래는 없어? 나는 그 노래 하나밖에 몰라.